고마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비타민 B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의사인 제가 비타민 B를 꼭 챙겨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타민 B는요, 정말 중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종합 영양제에 보면 비타민 B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비타민 B가 도대체 뭐에 좋은 건지, 또왜 먹어야 되는 건지,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비타민 B에 대해서 그 기능과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비타민 B는요, 필수 영양소인데요. 우리가 B를 B군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B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8가지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숫자를 붙여서 말씀드리면요. 비타민 B1이 있고요. 2가 있고, 3가 있습니다. 4번은 없고요. 넘어가서 5번, 그 다음에 6번, 7번, 그 다음에 8번이 없고, 그 다음에 9번,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그래서 8가지가 있는데요. 각각 이름이 있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타민 B1번은 티아민, 2번은 리보플라빈, 3번은 나이아신, 그리고 5번이 펜토텐산, 6번이 피리독신, 7번이 비오틴, 9번이 바로 엽산이고요. 12번이 바로 코발라민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필수 영양소가 왜 중요한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비타민 B가 우리 몸속에서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망합니다. 예, 놀라셨죠? 무슨 얘기냐면, 이 필수 영양소라는 뜻은 이것이 없으면 세포 내에서 정상적인 기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는 우리가 음식으로 먹든 아니면 영양소를 챙기든 간에 반드시 우리 몸속에 있어야만 되는 영양소입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B의 대표적인 기능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세포 안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서 에너지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꿔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 바로 세포 내에 있는 공장,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라는 공장인데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굉장히 많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가 발생이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군들이라는 거죠. 이 비타민 B군들이 화학 반응 곳곳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에너지 공장을 돌립니다. 그래서 비타민 B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뿐 아니라 비타민 B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필요한 영양소가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도 꼭 있어야만 에너지 공장이 돌아가고요. 그 외에도 뭐 코엔자임 Q10도 필요하고 뭐 아연이나 철분 같은 영양소들도 필요합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비타민 B군이 있어야만 에너지 공장을 돌릴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군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피곤하고 이럴 때 비타민 B군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피로 회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타민 B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필수 영양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기능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몸에 그 독소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혈관 독소로도 알려져 있죠.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것이 바로 엽산인데요. 엽산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B9번이죠. 그와 함께 B6번인 피리독신, 그다음 12번인 코발라민이 함께 있으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을수록 혈관을 망가뜨린다고 돼 있죠. 그래서 혈관에 동맥경화증이 잘 생겨서 뇌졸중과 같은 혈관 질환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엽산 또 비타민 B군들을 같이 한꺼번에 충분히 이렇게 몸속에 있어주면은요 이런 예방들을 할수 있다. 호모시스테인을 낮춰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혈관 질환뿐 아니라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요 골다공증이 잘 생긴다고 돼 있거든요. 이 뼈를 구성하는 콜라겐의 기능을 저하시키고요. 그 다음에 파골세포라고 해서 뼈를 파괴하는 뼈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파골세포의 기능이 촉진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호모시스테인입니다. 그래서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아지면 골다공증도 잘 생긴다. 그래서 비타민 B군들은 이런 것을 막아주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치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치매 예방에도 비타민 B군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특히 혈관성 치매, 혈관이 안 좋아지면 또 치매가 잘 생기잖아요. 이것도 역시 호모시스테인 수치와 관련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치매가 잘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전남대 정신과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요. 비타민 B군 수치가 낮으면 치매 발생률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서 3배에서 4배까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B군이 결핍이 되면 될수록 기억력도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은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무서운 질환이죠. 바로 암인데요. 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폐암 예방에 도움됐다는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세계 암연구재단에서 발표한 연구자료를 보니까요. 4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약 8년간 연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비타민 B6, 피리독신을 포함해서 비타민 B군이 높은 사람이 폐암 발생 위험률이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또 있는데요. 바로 탈모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요즘에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탈모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들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려지는 것이 바로 비오틴입니다. 비오틴이 뭔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B7번입니다. 그뿐 아니라 B5번 펜톱텐산, 그 다음에 B9번 엽산, 또 B12, 바로 코발라민 이런 것들이 다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이 또 이런 데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몇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사실 비타민 B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제가 기능의학을 공부할 때도 비타민 B군이 거의 책 한 권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비타민 B군을 우리가 충분히 먹어야 되겠죠. 음식으로 잘 챙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은요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육류에도 들어있고 뭐 채소에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데 따로 먹어야 되는지 비타민 B를 또는 영양제를 어떻게 챙겨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대부분의 종합영양제, 비타민 미네랄이 함께 섞여있는 종합영양제 속에는 비타민 B군들이 대부분 다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라바이를 보면서 이렇게 비타민 B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거기에 써있는 것이 비타민 B 숫자로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써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써있지 않고 뭐 티아민, 뭐 리보플라빈, 뭐 비오틴 이런 식으로 써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비타민 B인지 구분을 못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름들 정도도 간단하게 좀 알고 계시면요. 라벨을 보면서 아 비타민 B가 어느 정도 들어있구나 이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양제를 먹는 시간은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 바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위장장애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에너지 대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복에 드시는 것보다 식사 이후에 드시면 더 에너지 대사에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비타민 B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당연히 종합영양제를 통해서 비타민 B를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타민 B군들 잘 챙기셔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